어찌됐건 간에 암페로와 팍스레인 선수 나오고 있네요. 27과 34 한국의 두 선수입니다. 루크와 주리 사용하고 있고 암페로 선수도 뭐 루크도 그렇고 켄도 그렇고 두 캐릭터 전부 잘 사용하고 있지만 폭스레인 선수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주리 중에 한 명입니다. 암페로와 팍스레인입니다. 폭스레인 선수 전작부터 계속 주리를 사용했던 선수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오래 사용을 했고 아마 루크와 주리가 나올 것 같아요. 뭐 네. 캔은 이제 와서는 많이 안 꺼내는 것 같아서 암페로가 결국에는 두 캐릭터 다 중거리 싸움에서 퍼니쉬를 어떻게 해주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캔으로 등장합니다 암페로. 자 만나보죠. 아우 캔을 골랐네요. 확실히 주리는 캔전이 좀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죠 루크에 비해서는 장포인 끝까지 간다. 양양으로 돌려주고 충배 돌려주고요. 충발 드라이브러시 승용권. 야 지금 야 이거 이거는 신뢰감으로 상대를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세인이 좀 답답해서 한번 질러줬는데 아 지르는 타이밍도 조금 이제 암페라노스가 딱 쉴 타이밍에 질렀어요. 자, 이거 깔렸지만 잡기 연결 던지고 파동권. 그렇죠. 루크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상대의 돌진을 저지할 수 있죠. 네. 베이지가 좀 암페로 선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캐리를 많이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박스레인이 좀 두들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번아웃까지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고 근데 이러면... 본인이 번아웃에서 빠지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와 이거는 게이지 관리를 잘했죠. 암페로 선수 CA까지 일단 들어올리고 번아웃인데 이게 데미지를 다 따라온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점프 방방 볼터프 방수 좋습니다. 자, 일단 박스레인 선수가 위기를 잘 넘기면서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이러면은 박스레인 선수가 레벨 3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풍수 엔진 바로 켜주고 아 리버설 그냥 빨리 눌러놨던 것 같아요. 네, 오는 벌었죠. 거 그냥 바로 밀자. 네. 좋은 판단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진 상태여야 되는데 이러면 다시 붙죠. 아 페리펜 다 페리예요. 일단은 그, 이렇게 되면 기분 좋죠. 게이지 그렇죠. 많이 차니까. 풍수 엔진에 대한 대책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거리가 멀었지만 카운터. 약발 승용권. 강성 깔고 역가드. 자리 바뀌었죠. 네. 폭스레인. 아 이번에는 잡기. 이거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고 퍼니시 카운터라서 게이지를 깎아가지고 번아웃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킵니다. 안전을 걸어서 바로. 이 다음 상황이 주리한테 상당히 유리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찍히고 대쉬로 탈출. 근데 이거 가드 데미지 버틸 수 있습니까? 어이 이거 근데 질풍 신뢰가 뭐 들어가면은 왜 자꾸 중발을 맞죠? 네. 멀리 멀리. 뒤로 걷고 있는 암페로 게이지 해보. 번아웃 망했습니다. 점프 공격 승용권을 쳐주면서 암페로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파도권을 써놓고 분신 승용을 할 수도 있고요. 방금처럼 앞점프를 확실히 보고 대공을 칠 수도 있으니까 번아웃 상태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 질러주고 있는 암페로 실내 아 용미가 한번 돌려주고 방금 전처럼 이제 중발을 예상을 했으면 그 거리 밖에서 방송 같은 걸로 이제 퍼니싱을 노려줄 수 있고요. 중손 역시 끝까지 가죠. 이게 구석으로 보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콤보고 이거는 이게 지금 점프 강수를 좀 많이 허용하고 있는 박스레인입니다. 네. 중거리에서 기본기 내미는 걸 기대하고 기본기를 한번 내밀어 본 건데 타이밍에 점프가 들어와서 상황이 어렵게 됐죠. 질렀고 부수입니다. 오 1레벨 넣어주고 있는 박스레인 마무리는 안 됐어요. 이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암페로가 생각보다 게이지가 많아서 그렇죠. 같이 만드는 선택. 그래서 중거리 작품 싸움이 좀 어려운 서로 어려운 이유가 이거죠. 러시 약손 강발 퍼니쉬로 들어왔습니다. 질러주고 있는 박스레인입니다.
타이밍 좋은데요? 잘 막았어요. 언젠가는 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살짝 앞으로 가면서 자리까지 바꿔주고 지금 폭스레인 선수 너무 좋습니다. 두 번 잡고요. 풀어주고 이제 폭스레인 선수가 킬 수 있는 게이지. 백점프 약손. 게이지잖아. 중발. 킬레 중발. 아직까지는 게이지를 많이 아끼고 있어요, 폭스레인. 네. 이거 풀스엔진 키고 압박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어찌됐건 간에 CA각 한번 보면 네. 거의 뭐 마무리각까지 볼 수... 야 중간 진짜 실내 이후에 파생기들을 스트레인 선수가 대응을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게 타이밍이 좀 안 맞더라도 최소한 이제 같이 맞을 수만 있으면 괜찮은 상황이니까 기본기 눌러놓는 거는 좋은 방어 선택입니다. 마지막 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 상황이고요. 단자 중반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요. 중승전까지. 네.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 페리. 이렇게 되면은 우월한 드라이브 기술을 바탕으로 압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자, 임팩트 들어갔고요. 오케이잖아. 들고 구석으로 보냈는데. 아 이게 점프 강손이. 점프 강손이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점프를 뛰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눈을 감고 뛰었죠. 임팩트로 밀어주고 중발. 문제는 이야. 문제가 뭐였냐면 체력도 별로 없었고 드라이브 게이지도 예.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압박을 이어나가기 힘들었어요. 승용권 치면서 중발 드라이브 러시 잡기로 구석 보내고 있는 안페러입니다. 이 캔한테 뭐 하나 맞은 구석이기 때문에. 저 이거 한 번 더 돌리나요? 아 그냥 승용권. 양양양. 이거 다음에 공격 허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점프 두 번. 중. 아 이게 약공격을 자꾸 서로 강화할 때 쓰니까 네. 중중 같은 깔끔한 압박이 아니면 쓰기가 힘들어요. 이건 마무리가 되겠죠. 레벨 3 마무리를 시키면서 암페로가 박스레인 누르고 8강 갑니다. 세트스코어 2대1. 박스레인 선수가 아쉬운 부분은 역시 안자중발을 너무 많이 허용하지 않았나. 그런 공격들을 좀 가드를 해줬으면 그리고 이제 점프 네. 공격을 허용을 많이 한 것이 네. 결과적으로 점프 공격이 이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암페로 선수가 좀 과감하게 해주긴 했어요. 박스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대공 처리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성에 몰아넣었던 좋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지에서 그냥 바로 뛴 점프 강우손 같은 거를 맞으면서 손해를 많이 봤죠. 캔이 드라이브 게이지를 가지고 구석에 누워있어도 사실 좀 무섭긴 해요. 이제 무섭기를 쓸지 안 쓸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암페로 선수가 루크를 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네. 그 주리전에서 캔을 들고 나온 이유를 명확하게 좀 보여줬네요. 아, 다른 것보다 거리 조절. 그러니까 주리도 안자중발이 짧은 캐릭터가 아닌데 안자중발을 계속 연속해서 허용을 하면서 방금 마지막도 네. 위퍼니시인데 그렇죠. 거리를 상당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역시 암페로